안녕하세요. 저는 기호여자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도연입니다. 언니가 화장을 입고 고등학교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고 진짜 대학생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아, 언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기호여자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호여자대학교 캠퍼스가 정말 크고 예뻐서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대학생활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캠퍼스가 신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나 놀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멘토 언니들이랑 같이 맛집도 다니고 재밌는 것도 하면서 맛집 지도 같은 그런 꿀팁들도 많이 전수받고 그래서 조금 더 학교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하우스라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이하우스가 유닛형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각자 이런 방도 따로 있고 또 유닛메이트들이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같은 공용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더욱 기숙사 생활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서로 학우들끼리 벗이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친근한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벗이라고 부르면서 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리낌 없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보다 전공 수업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복수 전공이나 전과가 자유로워요. 연계 전공 또한 다양한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은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시씨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표적인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점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영화관,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재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강의실은 물론 열람실, 그리고 수많은 라운지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박나연입니다. 여자 대학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게 이제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이 아예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으니까 알게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됐는데 먼저 이화 하버드 HCAP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환학생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거의 3명 중에 1명꼴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2학년 때 준비를 하고 3학년 때 가기 때문에 이제 3학년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요.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화만이 가진 동문 네트워크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또 장학금 제도가 워낙 다양해서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돼요.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송나래입니다. 제가 4학년이 되니까 일단 제 삶에 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자신을 믿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꿈꾸던 일을 찾아서 직접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직무에 있는 선배와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 톡톡 선배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멘토 교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느낀 건 이화에서 1년, 2년이 진짜 매년 제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다양한 경험들도 진짜 많이 할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이 일단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랑 그냥 대화만 해도 제가 몰랐던 것들도 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